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할 만한 땅 소개하러 지금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지방도죠. 지방도로에서 초전면 소리지로 가려면 여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좌회전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초전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직진해서 쭉 오다 보면은 초전면 소재지 입구에 보면 또 다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리에서 저는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덕 위에 드런친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좌회전해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예, 좌측으로 해서 직진해서 계속 올라오면 우측편에 보면 초전 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저는 좌회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 초등학교에서 좌회전. 자, 쭉 갑니다.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 됩니다. 초전면 소재지 한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짓고 장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은 초전에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커요. 성주관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장독이라든지 오는 거 물품 같은 이런 거 쇼핑하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대장리 마을이 여러 곳인데요. 요 뒤쪽에 있는 대장리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전 전체가 대장리인데 대장리가 커요. 제가 지금 처음 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언덕 위에 그런 멋진 땅이라 하시더라고요. 자, 또 지금 현재 가는 전원주택지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서 또 좌회전 초전면 소재지에서 좌회전 직진해서 또 초전 초등학교에서 또 좌회전해서 쭉 돌아가지고 다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은 오늘 매물이 있는 마을 뒤편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을에서 딱 와서 자, 마을 입구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회전해가 들어갑니다. 우회전해서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노도뷰만 잘 봐도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자, 마을을 관통해서 오늘 우리 매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저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도를 타고 여기에서 바로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지대가 높은 곳은 곳이네. 상수도가 돌았나? 아, 상수도 돌았네. 상수도 돌았다잉. 자, 오늘 우리 매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찾기 문안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앞에 보이는 참깨밭입니다. 자, 매물 다 왔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주택 도체를 지나서 우리 땅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앞집하고 뒷집에 지금 여기 보면은 앞집에는 지금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뒷집에는 지금 상수도가 안 보이는데 아마도 인입되어져 있네. 자, 그러면은 우리 땅도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폐수 정화시설 파이프는 여기 지금 도로 포장하면서 지금 하수도 배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수도 다 되고 하수도 배관까지 다 되어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전용 바다가 바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본도로에서 마을도로에서 지금 우리 땅까지 도로 지금 지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비추고 있는 이 도로는 우리 땅 지분으로 되는 게 우리 땅으로 지금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로로 빠지는 평수가 한 3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 평수는 약 한 330평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벽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평수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좀 적어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내 평수 다 찾아물려면은 축대 공사를 좀 쌓아야 된다는 거. 앞자락에 보강토 공사 좀 쌓고, 그 다음 이쪽에는 지금 쌀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쪽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벽면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축대 공사를 싸면은 제 평수 다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 평수가 379평이고요. 지목은 지금 전하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진입도로가 도로입니다. 지목이.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나중에 137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덩그러니 늘어진 땅입니다. 뭐 허가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저 뒷집까지 지금 상수도 인입되어져 있고, 저기서 땡기 바로 땡기면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나갈 구멍도 공사했다 하는 거 지금 참깨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향은 지금 보면은 거진 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쪽으로 확 트인 전원주택 부지다, 언덕 위에 드러진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참깨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참깨밭.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깨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야, 고양이 가 임마. 지금 좋다 놓고 있지. 아, 나 참깨 잘 자르고 있다. 고양아, 뒤쪽으로 수양버들 한 그루 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 이 뒤쪽도 맞습니다. 뽕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 이거는 왜 또 비워뒀지? 또 뒤쪽에 보면은 자두나무 한 그루 서가 있고요. 자두나무 한 그루, 그 다음에 감나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그루가 여섯 그루 정도의 감나무도 식재 되어 있다 하는 거. 자두나무 한 그루, 뽕나무 한 그루, 또 수양버들 뭐 제거할 건 제거하고, 요 뒤쪽에는 그 감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저 공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뭐 다 됐네. 전원주택 부지에서는 참 좋은 자리다. 여기가 뒤쪽을 한번 비틀어 볼까. 오, 자두가요. 원래 약을 안쳐서 가는지 다 떨어져 본다. 응? 있기는 있어. 여기 밑에 보면은 많이 떨어져가 있잖아요, 그죠? 미리 와서 좀 따야 되는데 아깝다. 자두가 굵대. 자, 이거는 감나무입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땅 안에 속해 있는 감나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땅들은 지금 보니까 저 울타리가 쳐져가 있네요. 이제 감나무 요거를 우리 건지 아닌지 나중에 땅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감나무 이게 우리 땅에 지금 심어져 있거든 지금. 자, 요거는 우리 건지 아닌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덩그라이 드러치가지고 참하다잉. 자, 제 차 저기 서가 있는 데서 이 뒤쪽까지 폭이 길이가
포카만 해도 길이가 약 48m 정도 되고요. 저 주변에 있는 그 밭도롱에서 이쪽 우리 땅 밭도롱까지 폭이 약 27m 정도 됩니다. 집 짓고 하기에는 아주 좋은 크기의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전면 사무소 약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읍내에서 우리가 왔는데 15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곳까지. 그 다음에 성서 계대 기준에서는 보자. 한 50분 하면 천천히 와도 한 50분만 하면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우리 땅을 가통해서 저 밑에 도로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야, 참깨가요.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다. 도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차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거가 좀 경사도가 좀 약간 깔빡진데 차량 진입에는 문제 없습니다. 아따, 어르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시네. 도로 폭도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레밍콘 차도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앞에까지 우리 땅 지주분하고 전부 3분의 1씩 지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바로 마을입니다. 그죠? 마을 입구에서 계속 직진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택배차가 한 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속 직진해서 들어오면은 우리 땅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망도 좋아요. 도로망도 좋고 도로폭이 넓어서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우리 땅까지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언덕 위에 뜬금에 드러졌습니다. 참한 땅입니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